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소설을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연두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여기서 포기하는 건. 영지 아버님께서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연두 때도 그랬거든요. 연두 부모님께서도 제가 연두한테 관심 갖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.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연두도 부모와의 불화가 극심했잖아요. 오죽했으면 아이가 약을 먹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. 연두는 교통사고인데. 연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연두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.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대로 접을 수가 없더라고요. 연두하고 영재는 경우가 다르죠? 다르다뇨? 이러다 혹시 영재까지 잘못되기라도 하면. 영재는 의외로 멘탈이 강한 아이예요. 연두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약한 아이가 결코 아니죠. 끝내 쓰시겠다면 저야 적극 돕겠지만 그게 정말 영재를 위하는 일인지는 숙고하셔야 할 듯합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더 고민해봐야겠네요. 감사해요. 별 말씀을요. 그럼 저 먼저.